여러분 본능적으로 요즘 뭐 때리지 않지만 학교에서 상상을 해보면 손바닥을 때리잖아요. 뭐자 같은 걸로 아니면 몽둥이로 손바닥을 때릴 때 본능적으로 맞는 순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? 안 맞아서 모릅니까? 손바닥 때릴 때 치켜 올리니?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커지죠, 당연히. 그죠? 알겠어요? 좀 내려주는 이유가 뭐야? 본능적인 과학인 거야. 예. 닿는 순간 내려야지 미리 내리면 또 혼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닿는 순간 살짝 내려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. 그럼 나는 데미지가 좀 적으니까.